영상 타임. 얘는 또 누구를, 아 얘네를 죽여버릴까? 뭉개버려! 원숭이 골박들! 얘 되게 둔해 보인다. 다 놓쳤어. 확실히 되려. 앞에 두 마리보다도 훨씬 더 얘가 더 세 보인 듯한 인상이 확하게 풍겨져 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잉,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 Help me, sir. 8번이래. 알겠어요. 앞에 두 마리는 완전 애송이였어. 그냥 머리통을 어떻게 부숴버렸어. 근데 얘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너무 집체만 해. 네, 한글판은 아직 없습니다. 애석하기도. 일본에서도 나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몬스터 헌터 4G가 아니라 몬스터 헌터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 저 하늘의 별이 되었지. 이 자식을 어떻게 잡는담? 겁나 점프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점프 점프. 오로지 점프 말이다. 냠. 자,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녀석을 성공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소. 도스! 포포가 되시겠다! 네. 포포의 한과 서름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형 몬스터라고 하네요. 자! 딱 봐봐봐! 이 맞박을 부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부숴야 되겠네 이거. 네! 부숴야 되겠네요. 일단 패턴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본 적 없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지금 뒷발로 깔려는 건가? 나 이런 골격의 몬스터는 본 적이 없다네. 아주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네, 뒷발로 막 차이네야. 일단 좀 얻어맞을 것 같.. 이상한 거 먹었다. 뭐하지? 뭐야 뭐야. 아니 얘가 코를 땅에 박고 있길래. 헐. 클라스가 다른 것 같다. 얘가 그냥 왕인데? 니가 왕해라. 야, 마모스 등짝이다. 마모스 등짝. 네, 그냥 에어리얼만 그냥 좀 엄청 해야 될 것 같아. 제길. 이거 건어로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되네. 관통 해보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일로 와! 아이, 야, 거리 감각도 애매해지고 있어요. 에! 아이고! 이게 무엇이던가!
발에 눈이 묻고 나는데 저건 뭐지 도대체? 어? 빨아들여가지고 빡! 밟아버리네야. 오케이. 헐. 야, 접근이 안 돼, 접근이. 뭐 저러냐? 뭐 이렇게 부조리한 녀석이지? 어? 뭐 할 거야, 이번엔? 왜 뭐 할 거야? 오! 어, 뱉어? 자, 또다시 냠냠 먹은 다음에 발사하겠지. 아랫배에 숨어 있으면은 맞지 않겠죠? 맞네요, 젠장.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저건 어떻게 피한다냠? 거탕스러워! 얘 도대체 머리가 어디야? 이거 같은데! 뿔이네, 뿔! 저게 이제 풍압이에요, 풍압. 밀어내는 용도인 것 같아. 이모시가 찰칵!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다! 자, 또다시 눈 먹은 다음에 뿡냐뿡냐 하겠지.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네네.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냐! 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죽고 싶지 않아! 어! 안 돼! 와! 와! 봤어? 봤어? 세상에. 세상에. 눈사람이 된 나를 코로 빨아들여서 딱 그만 딱 뭐야 타이밍 좋게 눈사람이 풀렸고요. 그 녀석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날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랑 말랑 간을 보다가 내가 무적 회피를 시전하고 2초 후에 딱 하고 찍어버리네. 천재가 틀림없다. 간도 볼 줄 알아요? 이 자식. 난항이 예상이 되는구리 헌터. 네. 지금까지 잡은 몬스터 중에 제일 어렵소. 크로스에서. 정말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네네네. 은근히 견제 패턴이 되게 많아. 빠질 땐 빠지고 거시기 할 땐 거시기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소. 자꾸 등짝에서 엉덩이 떼찌떼찌 하는데 이 자식이 앞에서 얼음 보숭이를 뒤쪽으로 날려. 옆에서만 파악하면은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배때기. 야하! 드디어 녀석이 경직을 일으켰다! 헌터 여러분! 드디어 녀석이 등짝을 쳤다! 자, 단차 되게 어려워, 얘. 자, 이번엔 성공인 거 봤어? 3DS로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자, 머리! 아이, 코야, 이건? 어허! 피닝 메테오. 내가 코를 때리고 있었어. 지존 스턴 걸릴 때가 되지 않았니? 느낌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됐다. 코도 부파가 된다고요? 세상에. 아, 코 자를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잘 만났!
자, 아직까지 패턴이 헷갈려. 모르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안 되겠어. 엉덩이야. 무조건 엉덩이. 무조건 엉덩이로 자리를 바꾸자, 헌터. 변명해. 자, 나 슬슬 이제 보이고 있어. 엉덩이다. 뚜샤. 헐. 때려줘. 영웅아. 잘했어. 아차. 정신없이 패야 된다, 헌터. 완전 얘는 레이드 몹이잖아. 원투. 원투. 녀석이 자빠졌다, 헌터 여러분. 아닌가? 너무 커서 모르겠다. 난 죽었다, 헌터 여러분. 살았다. 지쳤다. 녀석이 지쳤어. 도시! 스턴에 걸리지가 않아. 미친 것 같아. 안 돼, 안 돼. 여기 있으면은 짜부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얘가. 얘가 내진이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헌터는 내진을 띄우시라. 스피닝 메테오. 꼬랑지가 박살이 났네. 좋아. 그래, 점프밖에 없어. 답은 점프였어. 자, 그리고 이번엔 예쁘게 머리통 한번 때려볼게요. 예쁘게. 이게 머리야, 이게. 머리통! 오, 녀석이 스톤에 걸렸다! 맞박! 맞박! 저거 통째로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오! 부쉈어. 아, 네 대밖에 못 때렸네. 와, 하도 덩치가 크니까 이게 올라가지지도 않네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짓거리 할 땐. 이게 현명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맵이동인가봐. 어딜 도망가. 딱 움직이는 것도 되게 느리네, 진짜. 등도 부파가 있고, 코 부파가 됐다고요? 아니, 해머로도 돼요? 반짝이가 있네. 코 부파가 해머로도 돼요? 난 대검 갖다가 자르는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뭔가 극혐이다 이랬는데. 코는 잘릿. 그러니까 모르겠다 일단. 좌우지가 이 녀석이 제일 어려운 게 맞아. 아주 지저분하군요. 함정이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구멍 함정에 과연 이 덩치가. 녀석이 자고 있다, 헌터 여러분! 아니, 뭐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디? 자식아!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했는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우호호호호!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뭐야 이게? 난 이대로 한 30분은 더 때려야 되는 줄 알았어. 너? 완전 애송이네. 아! 아! 저승으로 보내주는데 선물 덩치가 못하네. 애송이네야. 간단하게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는데 성공했어. 확연하게 그렇네요. 아직 상위도 아니고 하위인데 이렇게 막 체력이 진짜 기존 돼지로 만들어놨을 리가 없었지. 아, 내가 너무 쫄았었구나. 부끄럽네. 만두! 아, 만두 먹고 싶다. 아, 만두 먹고 싶어. 더 편입다님 풍선백개 선물 또다시 고맙소. 오늘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쏴주셨어요. 현명한 선택이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사 먹어야 되나봐? 그러니까 너무 천문학적이네요 정말. 자, 감사합니다. 자, 별거 아니야. 간단하네야. 뭐야, 완전 애송이들이네. 으잉. 세 마리 전부 그냥 멱을 따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자,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졌네요. 아, 이제 라기아 남았네요. 라기아. 나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 라기아도. 간판 몬스터 중에 세 마리를 다 멱을 따봤단다. 무척이나 훌륭해 헌터. 라기아도 화석이 약점이에요. 그러면 화석성을 해볼까? 어제 얘는 지렁이야. 지렁. 빰빠라밤. 자, 새로운 방어구가 나왔다냥. 한번 보고 가라냥. 이게 아무튼 얘는 되게 동양적이네요. 방울룡. 잔. 일본 풍에? 이건 뭐야? 볼러지. 이거 입혀야지. 화면의 상태? 아, 쏘리. 쏘리. 나 혼자만 봤었네. 쏘리. 자꾸 이러네요. 이렇게 화면 두 개로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보인다고. 나와 보고. 괜찮. 이 말이 돼? 안 되지. 아무튼 고양이 옷이 되게 이쁘다고. 그런 거였습니다. 야! 만들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겁나 마음에 들어. 야, 해모가 왜 이렇게 다 이쁘냐? 너무 이뻐. 뭔가 알사탕 같이 생겨서 말이지. 역회심이 20이에요. 그렇네. 가무토 무기가 다 그런가 봐요. 역회심 20. 아니야, 난 럭키 가일에서 괜찮아. 재수가 겁나 좋다더라. 괜찮습니다. 재수 혹시게 좋아서 상관없어요. 곰봉이네, 곰봉. 빵. 이번 장은 해머를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 해머가 제일 신경 많이 쓴 것 같지 않소? 이거 뭐야? 태도. 아, 그나저나 이건 도대체 뭔가요? 그냥 이번 작에서 새롭게 나온 용속성. 초반에 용속 몬스터가 안 나오는 듯하니까. 네, 용속 무기를 대충 제작으로 넣어준 건가? 공통적으로? 저거는 뭔 시리즈인지 알 수가 없어. 이야, 대검은 가무토 대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차지엑스 뭐죠? 차지엑스는 네네 본 것 같아요. 그 이거지 이거. 어 이거는 체험판에서 봤어. 차지엑스는 무조건 이거 만들 거고 객은 그래. 자 지금 구경은 여기까지. 라기아 벽을 따러 이번에는 출동해 보도록 하겠소. 나 라기아? 나 전기구이 되지 않을까? 이거 전 번개 내성도 좀 고잔데? 어 괜찮아. 내 파워풀을 보여주면 돼. 오! 여기 오랜만에 오는구만. 오랜만도 아니지 일주일 만이지. 안토님 안녕. 여기에는 전설이 있다냥.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전설이 있다냥. 한번 캐보라냥. 띵! 띵! 호 번쩍번쩍. 허! 이게 뭐지? 자 읽을 수가 없는데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지? 뭐야 뭐야 되게 궁금하네. 뭐지? 뭐지? 알 수가 없는데? 에 이거야? 이카세라. 이카세라가 뭐야? 이카세라가 뭔지 모르겠다. 까만 조각이 까만 조각이에요 이게? 뭐 그렇단다.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고 패스. 모르겠어. 난 라기아 벽을 딸 거다. 해머 가져오시오. 라기아도 해머로 한번 잡고 나머지 수렵은 이제 아 또다시 이제 칼질칼질이 되겠죠. 기선제압 해머 이번에도 달려보도록 하겠소. 브랜머로 또 갈게요. 세컨드 G때 적의 흥력 무기 전트리에 쓰던 무기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 제작에서 봤던 네, 용속성 시리즈들이 아 세컨드 G에서 나왔던 거예요? 저는 새롭게 나온 건 줄 알고 뭔가 되게 신선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되게 디자인 되게 좋은 것 같아. 에? 지금 받은 거예요? 몰라? 몰라? 뭐랄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뻘쭘하구만. 아. 길드 스타일러 해보지 않겠어. 이 자식 우러져 끼니까 무시도가 낫겠네. 검은 조각이요? 아 검은 조각이 이제 세컨드 G 아무튼 필요한 무기다. 그런가? 뭐 천천히 하다보면은 다 공개가 되겠죠. 라기아는 에어리얼이에요. 등짝 상관이 없으면은 부시도예요. 진짜? 왜 에어리얼이야? 왜? 해볼게요. 라기아가 왜 에어리얼이지? 오케이. 사실 뛰고 싶었어. 벌짝벌짝 뛰고 싶었다네. 수기 설정은 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높아서 아 아닌데 라기아 애성이에요. 찢어 발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라기아는 애성이 중에 쌍 애성이요. 쫄 게 없어. 아니 말고 아우이 소라 개님 안녕하십니까. 얀님 그러비님 번님 로밤님 반갑습니다. 빠라람. 냠냠. 아 좋아. 안토님 자주자주 이용해서 고맙다냥. 식사권. 수조가 됐네. 발사.